반갑습니다. 성주줄입니다. 이화영 전 지사가 1심 재판 판결을 받고 구속이 돼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요. 그리고 또 그 형이 9년 6개월이 선고가 됐다는 거.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됐거나 대북송금과 관련된 문제, 이 유죄 판결이 이재명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. 사실 그런 면에서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1심 재판은 이미 60% 70% 정도 끝났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. 그만큼이나 이화영에 대한 재판이 이재명한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. 오늘 제가 그런데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화영에 대한 그 재판 가운데 유죄가 선고가 된 게 불법 대북 송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재명이랑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. 그런데 불법 대북 송금 말고요. 뇌물 혐의랑 불법 정치 자금 혐의 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9년 6개월이 선고가 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, 실제 형도 제일 셌던 게 뭐였습니까?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혐의 요 두 가지였거든요. 그럼 요 두 가지는 누구랑 연관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요 두 가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누구로부터 돈을 받은 거예요? 김성태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그 돈을 받은 거를 이화영 혼자 썼냐라고 한다면 검찰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재판부 또한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 그 정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문모 씨라고 하는 한 여성과 이화영 두 사람이 같이 썼다라고 본 건데요.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. 도대체 이 문모 씨의 정체가 무엇일까? 내연녀라고 하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상 이화영의 부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문모 씨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글쎄요. 백정화 씨가 분명히 법적으로는 부인이 맞기는 맞는데 이 문모 씨에 대한 정체가 이 백정화 씨한테도 굉장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. 도대체 어떤 식으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혐의가 이 문모 씨라는 여성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. 1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. 고위공직자가 킨텍스 대표까지도 했고 평화부지사까지 했었던 이화영이죠. 고위공직자가 장기간 동안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지원받았다.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하는 게 1심 재판부의 내용입니다.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정치자금법과 뇌물 요 두 가지가 인정이 됐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. 이화영 씨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2018년도 때부터 정치활동을 시작했었습니다. 그 정치활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뉘게 되는데요.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평화부지사라는 직책을 맡았을 때죠. 평화부지사 같은 경우는 고위공직자로서 공무원입니다. 공무원 같은 경우는 기업으로부터 금전적인 혜택을 보면 당연히 안 되죠. 공무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있었을 때 그런 식의 금전적인 거를 받게 된다면 그건 이제 뭐가 됩니까? 뇌물죄가 됩니다. 그리고 이 뇌물죄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은 특가법으로 적용을 또 받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라는 것이죠. 1억 원 이상만 인정이 되더라도 뇌물죄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가 되게 됩니다. 이번에 9년 6개월이 나왔던 것 중에 과반 정도도 이 뇌물죄로 인해 가지고 선고가 됐던 부분이고요. 이번에 또 검찰이 추가적으로 이화영 씨에 대해 가지고 뇌물죄로 기소를 또 했습니다. 그 금액 같은 경우는 5억 가까이가 넘어가거든요. 이것도 뇌물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추가로 기소가 됐던 것도 이화영 씨가 평화부지사였을 당시 다달이 몇 천만 원씩 해가지고 2억이 넘게 뭐 3억 가까이를 받았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또 뭐 킨텍스 대표를 맡고 있었을 때 뭐 임대료가 됐거나 뭐 직원 뭐가 됐거나 뭐 월급이 됐거나 리스트료가 됐거나 이런 것들을 지원받았다.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5억이 되는데 이것도 뇌물죄죠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5억 가운데 5분의 1만 인정이 되더라도 이화영 씨 같은 경우는 10년이 더 추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왜? 추가로 기소가 된 뇌물죄를 담당하는 판사님도 공교롭게도 누구기 때문에 신진우 부장판사 즉 이화영한테 1심 유죄를 내렸던 똑같은 판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었습니다. 이화영 씨 같은 경우는 평화부지사 역할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총선에 출마하겠다라고 평화부지사직을 내려놓죠. 그 총선 출마 기간 동안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재명 캠프에 있었을 때 2018년도에 평화부지사가 되기 전에 경기도 지사 그 캠프에 이화영 씨가 들어가 있었거든요. 이때 같은 경우는 고위공직자 공무원은 아닙니다.
근데 정치인입니다. 정치인 또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? 금전적인 혜택을 보면 안 되는데 금전적인 혜택을 보게 된다면 그때는 뇌물죄가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정치 자금 혐의가 되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요 기관에 대한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썼다라고 하는 게 인정이 돼가지고 이화영 씨가 뇌물죄랑 불법 정치 자금법 위반 요 두 가지가 전부 다 선고가 된 것이죠. 자, 그러면은 쌍방울의 카드를 통해가지고 이화영 씨가 돈을 받았다, 뇌물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문제가 되고 있는 법인카드가 총 몇 장이냐? 5장입니다. 검찰 같은 경우는 이화영 씨 측에서 5장을 전부 다 썼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화영 씨 같은 경우는 한 장만 썼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. 실제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? 2018년도 7월 10일에 평화부지사가 되는데 7월 17일까지만 법인카드를 썼다. 그리고 법인카드는 반납을 안 하고 일주일만 더 쓰다가 나중에 반납이 됐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화영 씨의 주장입니다. 그러니까 7월 10일에 평화부지사가 돼가지고 7월 17일까지 일주일 정도만 썼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된다면 1억 원이 넘을 리가 없겠죠. 일주일밖에 인정을 안 하니까. 그에 반면에 재판부 같은 경우는 뭐라고 판단했냐? 야, 개소리 하지 마. 그거는 제 얘기고요. 이화영, 김성태, 방용철로부터 쌍방울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직접 쓰거나 그 의문의 여성 문모 씨로 하여금 사용하게 했다. 다섯 장을 사실상 다 썼다라는 걸 재판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. 왜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냐?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김성태가 뭐라고 했습니까? 내가 방용철한테 지시를 해서 이화영한테 2015년도부터 쭉 법인카드를 제공을 했다. 2019년도 말에 방용철에게 야 이러다가 이거 말 나오겠다. 차라리 그냥 법인카드 사용자를 이화영이라고 하지 말고 방영철 2로 하라고 지시까지도 내렸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부분은 법인카드이기 때문에 내역이 어떻습니까? 다 확보가 되어 있고요. 다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. 실제로 그때 2015년도부터 이화영 측이 썼고요. 그리고 19년도 말쯤부터는 방영철 2로 썼거든요. 이 기록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화영이는 뻔뻔하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? 나는 일주일 정도밖에 안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. 방영철 또한 똑같이 진술을 해요. 내가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 법인카드를 모두 이화영한테 직접 갖다 줬다. 직원들이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. 아 이거 반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.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. 라고 해가지고 이화영한테 아, 반납하겠냐라고 물어봤지만 돈 쓸 데가 있다라고 이화영이 얘기해가지고 그냥 강하게 얘기하진 않았다라는 것이고 쌍방울의 재경 팀장 또한 마찬가지로 사외이사를 이화영이 관두고 난 뒤에도 법인카드를 회수하지 못하고 계속 썼다라고 지금 진술하고 있고요. 경영지원사업부장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진술이 일치하는 거 이화영 씨가 계속해가지고 법인카드를 썼다라는 진술이 일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었냐 패턴을 봤었을 때도 이화영 씨가 썼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. 그 다섯 개의 법인카드가 예를 들어가지고 휴대전화 통신요금에 84회 법인카드가 쓰이고 서울 모모치과에서 18회 마포 공덕점 미용실에서 29번 롯데아울렛 광교점 이마트 마포점 AK플라자 이런 데에서 반복적으로 법인카드 다섯 개가 계속해가지고 쓰였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라는 거예요. 진술이 됐거나 패턴이 됐거나 이거는 누가 썼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. 이화영 씨랑 문모 씨가 썼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. 여기서 그런데 놀라운 반전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. 이화영 씨가 막판에 가가지고 지 나름대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려고 했죠. 야 그 법인카드 그거 내가 쓴 게 아니라 누가 썼다? 문모 씨 그 내연녀라고 불렸던 그 여성이 쓴 것이다. 이렇게 또 말을 바꿨습니다. 자,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런데 납득이 안 되는 게 있는데요. 예를 들어가지고 그 법인카드를 가지고 자기는 쓰지 않았고 문모 씨가 썼다라고 하는데 문모 씨 같은 경우는 참고로 운전면허가 없다라고 해요. 운전을 할 줄 모른다라고 합니다. 그런데 새벽에 그 법인카드가 주유소에서 막 결제가 돼요. 어떻게 된 거죠? 그럼 막 법인카드가 혼자 막 걸어가가지고 새벽에 지가 막 주유소에서 혼자 끊나요? 문모 씨는 운전을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법인카드로 구매가 됐던 에어컨, TV, 냉장고,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배달이 됐던 곳도 어디냐? 문모 씨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중랑구랑 경기 용인시에 있는 이화영 집으로 배달이 됐다는 겁니다. 그것뿐만이었습니까? 이화영 부인이 마트에 가가지고 장을 보고 가구를 살 때도 이 법인카드가 쓰였고요. 자녀들이 족발치킨을 배달시켜 먹는데도 마찬가지로 이 법인카드가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.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이화영이는 자기의 법인카드 문제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한 거예요? 문모 씨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한 것이죠. 여기서 근데 또 다른 반전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. 이화영 씨가 그 문모 씨라고 하는 이른바 내연녀라고 불렸던 그 여성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
사실상 문모 씨도 뒤집어 씌워지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이죠. 이거 또 무슨 소리인지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도대체 문모 씨와 내연녀라고 불렸던 그 문모 씨랑 이화영 씨 두 사람의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또 알아봐야 되겠죠.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